자매님들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믿음으로 자매님들이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만의 형제님들이 함께 자유하네.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나. 함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형제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매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앞뒤 분에게도 자매님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형제님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을 감사의 박수를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저 앞에 노래하며 나아가십시다. 힘차게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왕 되신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다 함께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힘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신
Time.
주로 인해 자유해 주님께 내 삶 드리네 나 주 앞에 섭니다 날 자유케 한 주 찬양해 주 이름 외치며 세상에서 보하네 난 주의 것 주의 것 주행하신 모든 일 손 들고 주 찬양하네 나 무릎 꿇고 주 앞에 나가네 주 안경에 나눈 손 들고 주신 그 말씀 나 전해 엎드리네 날 자유 찬양해 주 이름 주 이름 외치며 세상에서 보하네 난 주의 것 주의 것 내 모든 것 주 사랑에서 주의 것 주의 것 나 여기 선에 구속을 들고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주 찬양 영원한 주 찬양 나 여기 선에 나 여기
주 같은 분 없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땅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한 주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으로 인해서 이 고백이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도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결단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신년 주일 이 첫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새해 인사로는 참 좋은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기복신앙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복만 받는 거 물론 좋지만 그래서 좀 성경적인 그 새해 인사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새해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성경적인 새해 인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세 사람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네.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예. 될 것 같고 그죠? 예. 복을 받는다는 거 새해 복 많이 받는 거 그거는 참 좋은 일이죠. 근데 복을 받는다는 거는 나한테 국한되는 것 같아요. 그죠? 받으면 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복 받는 것보다 복의 근원이 돼서 이렇게 복을 유통하는 그런 축복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신 대로 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그 주일인데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표현할 때 지금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지만 오늘 창세기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여전히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그 정말 선민의 첫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의 소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근원으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너는 갈대 우르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장면은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이게 아브라함 원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나서는 한 가정의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 온 세계의 아버지,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인생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정의 존경받는 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그 아버지로 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자녀들이 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잘못 바라봐서 인생을 망친,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삶을 망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행복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담하고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교회 학교를 이렇게 안 나오시고 검정고시를 패스하신 분은 잘 모르시는데 선악과예요.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너희들이 먹지 말아라.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그 선악과를 먹어야지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선악과는 절대로 안 먹으려고 마음에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 나무를 본즉,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하와가 먼저 봤으니까, 여자가 먼저 봤으니까 원죄의 시작은 여자에게 있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딱 먹을 때 옆에 아담이 있었어요.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담이 겁이 많아요. 남자들이 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직접 못 따먹고 어떻게 해요? 하와를 찌르는 거지. 여성들이 이 아름다움에 혹하잖아요. 그죠? 명품 가방 아름다움에 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나무를 딱 본 적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어떻게 아름다웠냐? 먹음직스러운 거야. 보암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서 먹었어요.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아담에게 준 거야. 아담은 참 그 변죽도 좋아요. 그냥 하와가 먹고 안 죽거든. 그러니까 딱 보고 안 죽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얼른 받아서 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 아주 그 표현이요. 이 성경 표현이 보면 이 정말 상징하는 내용이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 하와가 본 것은 나무를 봤거든요. 근데 그들이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두웠다는 얘기거든요. 뭐에 어두웠냐? 죄악에 대해서 어두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악은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악은요 그 모양도 아예 그냥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왜? 여러분들 악한 것들 죄악들은요 보면요 갖고 싶어요. 보면요 하고 싶어요. 보면요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약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사역할 때 이 청년들이 이렇게 오면 큰 유혹에 세상 유혹에 자꾸 넘어져요. 어떤 한 청년이 그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그 유혹받지 않고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생활하고 싶은데 자꾸 유혹이 돼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어디 있냐 그랬더니 중앙동 거기 나가 있어요. 거기 나가서 그거 보면 들어가고 싶죠. 거기서 놀고 싶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안 보는 게 좋다. 가지 말고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자. 여러분들 교회 와서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 그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보면 안 나요. 1년만 그렇게 하면 그 생각도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는 잘못 바라본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니까 그의 인생이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돼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바라본 거 똑같이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라본 것이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등장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그랬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 우르 지역을 떠나와서 같이 여행을 다닙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 큰 이제 보상을 얻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큰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아지고 노예들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양들을 먹일 이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초지에 양을 풀어놓으면 이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자들하고 이 롯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투냐면 서로 자기 양에게 좋은 목초를 먹이려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이렇게 다투면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좀 갈라져서 따로따로 생활하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너가 먼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권면을 했을 때 보통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롯하고 똑같이 하겠죠? 이 아브라함이 연장자 아니에요. 그죠? 자기 삼촌이고 자기를 지금까지 걷어먹였고 이 롯이 이렇게 부자가 된 데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분깃을 나눠줬으니까 이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좀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삼촌이 그래도 연장자신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좋은 땅 선택하시면 제가 그 반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하시겠군요. 이 롯은 그런 것도 없는 거야. 삼촌이 먼저 딱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먼저 눈을 들어서 딱 보는 거예요. 어느 쪽을 봤냐? 좋은 땅을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요단 지역을 딱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은 광야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도 이 생활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요단 그 강이 있는 그 강 쪽을 바라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딱 보니까 거기는요. 물이 많은 거예요. 오늘 그 10절에도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그랬어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치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너무너무 풍요롭고 아름답고 좋은 땅이 바로 이 요단 지역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마치 애굽 땅, 여러분들 애굽 땅은 그 고센 지역이라고 나일강 그 하류에 보면 그 범람해 가지고 아주 비옥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 땅과 같이 아주 좋은 땅이 이 요단강 그 동편 쪽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나는 이 요단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리고 점점 이동합니다. 여러분들 이 롯이 바라봤던 것은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풍요로운 땅, 물이 있는 땅 이런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 이 땅은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지 영적으로 볼 때 그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13장 13절에 보니까 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으로 가서 이제 나중에 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데 이미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그리고 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대도시의 땅이었어요. 도시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땅에 있는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한 아주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롯은 육적인 눈으로만 풍요한 것을 바라봤지 영적으로 정말 이 땅이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소돔성은 고모라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심판해서 멸망시키죠.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등장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성이 바로 이 소돔성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롯은요 잘못된 것을 바라봤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영적인 관심을 두지 않고 바라보니까 그의 인생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바라봄,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아주 재미난, 뭐 이거 재미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황당하고 정말 이런 일이 있네? 그런 뉴스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어떤 그 인테리어 그 수리공들이 그 사무실을 이렇게 수리하다가 금괴 130개, 시가 65억 원. 발음도 잘 안 해. 65억 원. 예. 상당의 금괴 130개를 발견했어요. 그래 발견했는데 그건 주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두 명의 그 업자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게 너무 보니까 주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무 겁이 나니까 한 개씩만 가져가자. 아, 그리고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 이제 그러고 헤어졌어요. 아,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야. 그 황금을 보니까, 금괴를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여자친구하고 가가지고 그 금괴를 몽땅 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아, 그런데 이 또 그 금괴를 갖고 나온 이 수리공이 또 마음이 변한 거야. 왜냐면 욕심이 생긴 거야. 이 금괴를 여자친구하고 나누기 싫으니까 이 여자친구를 몰래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금괴를 갖고. 아, 그랬더니 그 같이 나왔던 그 여자친구 있잖아요. 예. 지금 여자친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여자친구가 아니 같이 훔쳐 나왔는데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랑 도망가 버리니까 아, 이 여자친구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찾아달라고 심부름센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찾아달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이제 심부름센터에 다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런데 이 심부름센터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을 잡았어요. 이미 봤더니 뭐 차도 사고 뭐 여기 저기 쓰고 몇 개 못 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집주인한테 돌려주려고 했더니 아, 이 집주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인즉 그 이제 내용을 보니까 벌써 10년 전에 이제 죽은 그 원래 그 죽은 그 박모 씨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원래 이분은 이제 그 사학재단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땅이 그쪽이 개발될 때 굉장히 큰 돈을 번 그래서 한 수천억 원대의 재산가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돈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금괴로 바꿔가지고 자기 그 벽장 안에 있는 그 장롱 속에다가 금괴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야. 그리고 뭐 가족들한테도 한 번은 이렇게 금괴를 나눠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쌓아두고 그러다가 이분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거야. 치매. 치매에 걸렸는데 금괴가 있다는 소식을 자기 가족들에게 아무 얘기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금괴는 그냥 벽장 속에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이제 거기서 이제 화자가 나서 이제 그 수리하려고 인테리어 그 사업자를 이제 불렀다가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 뭐 그 가족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돌아갔는데 저는 이제 그게 그 사건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사건이 또 다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요. 그 돌아가신 그 분이 생전에 굉장히 돈이 많다가 보니까
결혼을 한 네 번 하신 것 같아요. 부인이 네 명 있고 그 슬하에 7남매가 있대요. 그러니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싸움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언장이 발견이 됐는데 두 번째 부인한테 모든 전 재산을 물려준다. 이렇게 유언장을 썼대요. 근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러면서 막 재산 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금괴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그때 미국에 있는 아들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그 재산을 찾겠다 막 소송을 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저 황금을 금괴를 보더니 다 눈이 멀어버린 것 같아요. 예, 가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인 거 딱 보니까 거기에 눈을 다 뺏기고 나니까 마음도 뺏기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그 가정이 참 불행하더라고요. 전혀 부럽지 않아요. 부러우신 분 두 분 계시네. 그래도 금괴 130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인데 여러분들 재산이 많아지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가정도요. 양이 많아지고 재산이 커지니까 이 롯의 그 종들하고 목자들하고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다툼이 생기는 거야. 재산이 없으면 싸울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롯은 여전히 세상적인 눈으로 자기가 볼 때 좋은 거 바라보고 나갔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멸망이고 심판이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롯은 자기가 그냥 바라보고 싶은 데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것을 바라봅니다.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인 것들은요 반드시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바라볼 때 그가 복의 근원에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나중에 바라본 것은 바로 헤브론 산지였어요. 그는 요단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예루살렘 그 남서쪽에 있는 이 헤브론 산지로 갑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요 말 그대로 약 해발 한 950m 이상 되는 아주 그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산지는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여러분들 그 고산지대 가보면 물도 별로 없고 사람이 살기 참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 그것이 비록 산지고 척박하고 보잘것없는 땅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헤브론 산지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7년 반 동안 통치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사진에서 묻힌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 헤브론 산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됐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은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그 가을에 담임 목사님이 저희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어떤 선물이냐면 여러분들 가을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들이 함께 그 목동 야구장에 가가지고 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봤습니다. 실은 이제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이 LG 팬이에요. 저도 LG 팬이긴 한데 그날 저는 경기를 보고 제가 팬을 바꿨습니다. 넥센으로 바꿨었어요. 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경기 관람하러 갔는데 LG 쪽이 좌석이 다 매진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응원을 넥센 그 응원석에 가서 응원을 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좀 썰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그 넥센 히어로즈의 그 서건창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제 눈을 사로잡은 이유는 이 타자가 이렇게 딱 그 타석에 섰는데 타격폼이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타격폼을 처음 봤어요. 진짜 이렇게 보는데 저게 무슨 여성처럼 저 다소곳하게 저렇게 해서 뭐 공을 때리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서건창이라는 선수가 대단하더라고요. 작년에 프로야구 MVP를 탔어요. 그리고 MVP뿐만 아니라 네 개의 트로피를 다 탔더라고요. 보니까 타율도 1등 했고요. 그다음에 뭐 득점 있죠. 그 득점하는 것도 1등하고 아주 뭐 대단한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서건창이라고 하는 선수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듣고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성원창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 광주일고 그 고등학교 시절에는 굉장히 유망한 유망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원창이라는 선수가 체구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체구가 커야지 이제 힘도 좋고 잘 운동을 잘할 텐데 이 성원창이라고 하는 선수는 체구도 좀 작고 그리고 이제 그 부상을 입어가지고 수술한 이후에 이렇게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야구 그 선수로 이렇게 지명을 받으려고 갔는데 거기서 지명을 못 받고 나중에 LG 트윈스에 그냥 신고 선수라고 하는 그래서 그냥 제대로 된 그 선수 자격을 갖지 않고 그냥 프로로 그냥 선수 이름만 올리는 신고 선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딱 그 한 경기 딱 출전했는데 그 경기에 출전했다가 팔꿈치 부상을 당해가지고 한 경기 나왔다가 그냥 아웃됐어. 그리고 그 교회 그 LG 트윈스에서 이제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단에 알아봤는데 다른 구단에서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내가 군대나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경찰청 그 야구단 거기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또 조건이 안 돼가지고 거기도 못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현역으로 31사단 군대에서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내가 계속 야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대하고 나서 어느 그 뭐 프로구단에서도 이 선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넥센 히로즈라고 하는 이 구단에 신고 선수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고 선수는 여러분들 후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보. 그러니까 후보 선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1군 선수들은 이제 다 경기에 나가기로 다 돼 있는데 이 신고 선수니까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뭐 나름대로 본인은 기회가 오면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게 천운인지 열심히 노력하는데 개막식 바로 전에 그 넥센 히어로즈의 그 2루수였던 김민성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막전에 못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타로 나가는 거예요. 대타로 이 성원창이라는 선수가 나갔는데 가가지고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것이 있었으니까 그곳에 나가가지고 너무 잘하는 그래서 그해 2012년도에 신인상하고 골든글러브상을 수상하게 돼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또 새끼발가락 부상을 당해서 시즌을 이제 제대로 못 뜁니다. 그런데도 그 부상 재활을 한 다음에 열심히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준비해서 올해 작년이죠. 2014년도에는 최고의 그런 이제 성적으로 MVP가 됩니다. 저는 그 서건창 선수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된 비전과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우리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올라가가지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걸 보고 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죠. 네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따가 다 일어나서 찬양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앉아있으면 편하죠. 그냥 보고 그냥 주저앉아있으면 편하죠. 그리고 하나님 저거 다 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다 이뤄주세요.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 그것을 봤어?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약속을 믿어?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좌우로 앞뒤로 그 땅을 너 두루 다녀봐라. 여러분들 그 척박한 그 광야 땅을 이리저리 다닌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기 사막이나 여러분들 광야 같은 데를 오랜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닌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아브라함이 밟는 땅을 다 그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4절 이하에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거 황폐하고 무너진 거 다 내가 고치고 회복하고 세워줄 거다.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루고 다 성취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런데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다. 하나님 그 약속이 그 비전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얻고자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받고 또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제단을 쌓고 뭐 했을까요? 춤추고 놀았을까요? 아니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직원에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여러분들 분명히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독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어쩌면 우상 팔아서 먹고 사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좋은 사람들 좋은 자격과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을까?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독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예배 우선주의자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성경의 본문의 그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또 12장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은 이방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증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거부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권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신앙 서약서를 다 쓰셨을 거예요. 안 쓰신 분 계시나요? 네, 이따 나가실 때 꼭 쓰세요. 근데 아마 여기 쓰실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쓰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분명히 주일 저녁 예배 내년에는 꼭 참여하리라 이렇게 작정하신 분이 있을 텐데 얼마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작심 3일이라고 1일날 작정했으니까 어제까지 유효. 이제 오늘부터는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지가 약해서 작심 3일이신 분들은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3일마다 작심을 하시면 돼요. 결심을 또 하고 3일째 되는 날 또 서약서 쓰고 계속 쓰다 보면 여러분들 1년 내내 여러분들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마음의 결심만 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그냥 공수표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작년과 같이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좋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고단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올해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님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직장 일도 있고 가정 일도 있고 또 내가 올해부터는 새로 시작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전도사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전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도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시고 저한테 오더를 하나 주셨어요. 전도 폭발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 폭발 훈련 가서 임상 훈련을 받고 와서 이제 그 안에 전도 폭발 훈련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제일 모집하는데 안 오는 데가 전도 한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오더를 줬으니까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0명을 이제 훈련생을 모집하려고 제가 발로 뛰었어요. 한 명 한 명 만나서 다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적에 밀려가지고 전도사님 봐서 해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꼭 이 집사님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이제 저랑 이제 교회학교에서 이제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이라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은 지금 여건도 되고 모든 조건이 되니까 이번에 전도 폭발 훈련 받고 좀 이렇게 전도자로 한번 헌신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자기도 전도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훈련도 받고 싶고 또 전도사님이 부탁하니까 하고 싶은데 자기 그 7년 만에 얻은 그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학교 갔다 오면 간식도 챙겨줘야 되고 얘 학원도 보내는 것도 이거 좀 봐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딱 무슨 담대함이 생겼는지 집사님 그 아이 맡기고 전도 폭발 오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이번에 꼭 오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은근히 협박을 했어요. 안 오면 큰일 날 것처럼.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 개회 이제 예배 드릴 때 제가 꼭 오시라고 이제 요청했는데 개회 예배 준비하고 제가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이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시험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좀 그 집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 집사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딱 들어와서 앉으시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제 훈련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집사님한테 물었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실은 자기가 고민을 했다는 거야.
전도 폭발을 갈까 아니면 아기가 이제 아이가 학교 갔다 올 텐데 얘를 받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딱 그러는데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가 있잖아요. 교통사고 당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너무 사색이 돼가지고 막 뛰쳐나가는데 그 집사님보다 제가 더 사색이 됐어. 이거 어떻게 전도폭발 훈련 받으러 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는데 하필 그때 그 아이가 받지 않고 훈련 받으러 왔는데 사고가 났다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뭐 거기서 갈 수도 없고 이제 마무리 다 하고 나중에 이제 어느 병원으로 이제 갔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으로 갔어요. 이 집사님은 어떻게 봐야지 그리고 뭔 말을 해야지 진짜 막 그때 제가 심각하게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난 자격이 없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딱 갔는데요. 진짜 차마 그 집사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괜찮냐고 근데 뭐 괜찮다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잘못은 제가 더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이 그 사고 소식 듣고 와서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횡단보를 건너는데 트럭이 이렇게 커브를 틀면서 못 본 거야. 그래서 얘를 치고 이렇게 갔다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서 정말 얘 정말 큰 사고 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병원을 옮겼는데 다행히 타박상만 이렇게 입었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교통사고 당했으니까 그 얼마나 그리고 그 전도사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얘기하더라. 왔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가 그렇게 원망스럽대. 왜 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있었으면 이 아이가 괜찮았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그런데 그 이제 아이 이제 그 환자 복으로 이렇게 갈아입히려고 이렇게 옷을 벗기는 순간 너무 깜짝 놀라요. 그 아이 이렇게 난방을 젖혔는데 가운데 그 타이어 자국이 쫙 나요. 그 트럭 타이어 있잖아요. 큰 그 바퀴 자국이 이 아이 옷에 이렇게 나요. 그냥 배 위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트럭이 이 아이를 치고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타박상밖에 없는. 그래서 이 집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놀랐네. 그래서 제가 가서 봤잖아요. 그 옷을. 근데 진짜 자국이 이렇게 바퀴 자국이 나 있더라. 그때 제가 또 회개했어요. 이 믿음 없는 전도사. 그 집사님이 그 이후에 전도 폭발 열심히 하시고 제가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DMT 우리 어노인팅 수양회 할 때 우리 거기 할 때 같이 오셨더라고요. 지금은 거기 염창교회에서 그 DMT 그 이제 훈련 사역자로 섬기시고 계시는데 지금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다.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작은 헌신과 또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거 필요한 거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도 그거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 구하는 거 이방인들도 다 그거 구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될 줄 천부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우선순위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동안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을 같이 부르실 텐데요. 이 가사에 이런 그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네 모든 민족이 아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가슴에 대고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의 근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빛난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온 땅 가득하게 넘칠 수 있는 주의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과 사명 그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이곳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성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눈물로 이 찬양 부르시고 한 가지만 더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저녁부터 춘천에 있는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수요일까지 집회를 인도하시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날 꿈
집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의 근원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복의 근원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